자, 오늘 다뤄볼 이슈는 바로 이 대한항공의 주가와도 연관되어 있는 이 해외 여객 수요, 해외 여행문이 활짝 열린 상황에서 이 항공주들의 앞으로의 움직임이 어떨지, 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 어떨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주변에도 해외여행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출장 때문에 이제 해외를 자주 가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가 아니라 자주 보게 됩니다, 이제. 맞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여객 수요라든지 여행 모든 이 수요 자체가 꽁꽁 묶였다가 이제 그 점차적인 이 수요의 증가로 돌아서는 모습이 어찌 보면 다른 LCC보다도 이제 대한항공에서 먼저 수요가 폭발했다라는 걸 먼저 일깨우실 수 있는데, 자, 그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먼저 이제 LCC의 여러 이제 저가 항공들의 이 약진 흐름에 있어 가지고 자, 리오플링이 되자마자 이제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한항공에서 수요가 났다는 뜻은 이제 윗목 아랫목의 이제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시기가 이제 뚜렷하게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리오프닝 관련 주의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돼 있는 이제 관련 주들의 이 추세가 돌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대한항공의 주가가 오늘 뭐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네. 뭐 어느 정도의 여객 수요가 좀 늘어났고 실제로 이제 이렇다면은 대한항공의 실적 개선 이런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수치들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여러 가지 뉴스 기사 중에서 제일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대한항공의 3분기 실적 기대치 크게 상회했다는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요. 네네, 그렇죠. 말 그대로 3분기 영업이익이 8,392억. 자, 컨센서스의 이 약 31% 상회했다라는 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영업이익이 크게 상회한 이유로는 네. 유류비,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보다 예상보다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었고요. 특히나 여기에서는 이제 여객 회복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있어가지고 대신증권에서 오늘 레포트 나온 내용이 제일 뚜렷하고 좀 디테일하게 나와가지고 저희 실전투자 프로그램의 이 하단에다가 다 그대로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우리가 항상 이런 기사 그리고 영업이익 나오게 되면 뉴스에 팔고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겠다면 기관과 외국인이 오히려 더 갭상승 나서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기관과 외국인은 이걸 수긍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인 상승을 또 볼 수 있을 만큼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제가 오늘 어찌 보면 리오플링 관련돼 있는 다른 여타 종목들까지도 앞으로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한항공을 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항공의 좋은 실적,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고 보통 이러면 이제 외국인 기관들은 좀 팔아치우는 경향이 있는데 그쵸. 오늘 네. 보니까 함께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추세적인 상승도 대한항공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해석을 해주셨고 네. 자 그렇다면은 자 그러면 이제 요 기사 저희가 요 이슈를 가지고 봤을 때 네. 어떤 섹터나 어떤 테마를 좀 보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일까요? 사실상 대한항공이 좋다고 평가를 했을 때 네. 우리가 LCC 관련돼 있는 저가 항공까지도 다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으면 다 좋죠. 그러나 지금 여타 이 이제 저가 항공주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과거의 영광은 아직 되찾지 못한 모습을 좀 많이 보일 수 있는 게 기대만으로도 연초와 작년 말과 연초에 좀 올랐던 것 제외하고는 밸류가 따라오진 않던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신저가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제 여객들 쪽엔 아주 좀 기다려보자. 두 번째는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돼서 어떤 걸 같이 봐야 될지 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지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내와 국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보다도 국외
다시 말해서 GKL과 파라다이스가 지금 호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적자에서 흑자. 우리가 이제 추식하는 모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적자에서 흑자. 흑자 전환. 예, 그렇죠. 그렇죠. 적자 축소도 좋아하죠. 말 그대로 GKL과 파라다이스는 적자 축소 및 어닝이 오히려 더 컨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지금은 대한항공의 기본 모태로 보되 저가 항공들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밸류가 따라오는지 조금 더 체크를 하고 그 반대로 리오플링을 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매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카지노 쪽이 오히려 더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정 원장님은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다 봐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조금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된다. 네. 항공 뭐 LCC 쪽은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 카지노 쪽에 우리 네.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띄게 보이면 주가도 함께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네. 어떤 종목들 말씀해 주신 뭐 네. 카지노라든지 뭐 다른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네. 중에 저희가 어떤 것들을 볼지 좀 흐름 좀 차트 보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먼저 항공 대한항공을 먼저 보여 드리면서요. 뒤에 것도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한항공은 말 그대로 요게 이제 최대 저점이 자, 2700원 자리를 개파락의 양봉을 만들면서 그다음 날이죠. 자, 10월 18일 화요일장에 자, 전고점이 이 박스권 하단 자리를 먹으면서 먼저 이제 하단 자리를 이제 매물 소화를 시키는 모습이었다가 그다음 날도 그렇습니다. 10월 19일 날 점핑 양봉 다음에 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후에 자, 이날은 사실상 우리 이제 이 지수가 자 양지수가 좀 안 좋아가지고 흘러내리는 자리였는데 21선 눌림목 자리 후에 오늘 점핑 양봉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오늘 종가는 사도 되는 자리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같은 경우였죠. 자 11월 3일 목요일 하단 자리가 개파락의 양봉이었습니다. 네. 개파락의 양봉이 우리가 교과서에 배웠던 것처럼 눌림목입니다. 눌림목이라는 것은 21선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보다도 21선 하단 자리에서 개파락의 양봉으로 이동평균선을 먹고 평균 가격을 기관과 외국인이 소화시켜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자리도 개파락의 양봉, 다시 말해서 갭을 띄운 다음에 그 갭 사이에 있는 모든 악성 매물을 다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한다는 것은 소화가 끝났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더 61선 돌파형 캔들까지도 다음 주에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오늘 종가의 대한항공은 자, 저가 매력을 추가적인 상승이 야기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히려 더 항공이 아닌 카지노라고 이야기 드렸던 이유는 GKL입니다. GKL 자, GKL은 말 그대로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한국관광공사가 지분이 51% 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보다도 우리도 나라 재산이다라고 네. 좀 볼 수 있을 만큼의 좋은 회사이고요. 자, 말 그대로 이 먼저 현금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리오플링 관련 주들은 대부분이 3년 동안에 상당히 적자 흐름을 썼거든요. 자, 그런데 유보율이 1000%입니다. 자, 1000%의 유보율을 들고 있는 반면에 자, 올해 이제 이 10월 7일 날 자, 목표 주가는 기존에 2만 원에서 2만 4천 원 이상의 자, 변동성 17% 이상의 이 업사이드를 내는 거 보기에 61선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 터치하는 거 보면 종가 기준으로 오늘은 충분히 매력 가격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휠라홀딩스입니다. 휠라홀딩스. 자, 반대로 어떻게 의류 종목을 가져왔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요. 저 바깥에 놀러 다니려고 옷 입어야 되겠죠? 네, 자, 입어야 되고 자, 특히나 우리는 이제 해외 여행보다도 국내 여행이 요즘에 조금 더 트렌드가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 해외의 킹달러 너무 이제 환율로 인해가 비싼 거 쓰지 말고 국내에서 옷을 입고 가자는 이런 분위기가 좀 도는 것 같습니다. 휠라홀딩스도 말 그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다시 말해서 11선에서 개파락의 양봉에서 5일선을 뚫어주면서 전고점을 매물물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네. 사실상 오늘 종가 매수를 하고 가야 된다는 관점으로 좀 봐야 되고요. 네. 자, 유보율 2,500%에 자본금 660억입니다. 자, 너무 좋은 회사고 PBR 10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 매력적인 가격에 지금 네. 추세는 3개월 동안의 우상향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선호주를 한참 뽑아드려야 되는데, 자, 저는 오늘도 휠라홀딩스와 비슷한 의류 관련주를 들고 왔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너무 있고요. 이 자리에서는 사실상 눈 감고 사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들 수 있습니다. 한세시럽. 네, 맞습니다. 한세시럽이고요.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킹달러 수혜를 제대로 받은 회사라고 좀 여겨질 수 있습니다. 먼저 현금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게 되면요. 자,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2,500%에 잔봉은 200억입니다. 돈이 너무 많다 모자라서 흘러내릴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PBR 8배에 ROE 1,700%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차트 수급 상단에다가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자, 특히나 올해 그러면 여기서 왜 정 원장은 한세시럽을 들고 왔냐라고 보게 되면, 네네. 자, 이번 2022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은 2조 1000억, 그리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40% 증가한 1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지금 나온다는 발표가 났고요. 특히나 원달러 환율의 급등에 효과를 제대로 누린다라는 게 이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 가격대의 위치는, 주가 위치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저 앞에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올해 3월 이후에 심하게 떨어진 자리를 볼 수 있는데, 고점이 3만 원 자리에서 지금 15,000원이면 반토막 났는데, 반토막이 맞는 반면에 영업이익은 배가 뛰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 영업이익부터 시작해서 오늘, 자, 간통형 캔들, 다시 말해서 21선이 개파락의 양봉의 관통형 캔들, 21선이 5일선, 5일선이 21선, 11선을 뚫는 골드크로스가 첫 나왔습니다. 그 골드크로스를 기관과 외국인이 만들어 놓는 정배열 초입 자리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자금 비중이지만 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래서, 가격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알려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에 종가 기준으로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종가 가격이 15,300원에서 400원 정도의 5% 전후반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전고점에 지금 현재 박스권 하단 자리가 지금 18,700원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단 자리를 보게 되면 박스권 4단 자리에서 거래량이 실리는 자리 윗자리가 18,700원 자리에서 900원 자리까지만 일단 단기적인 10%에서 한 12% 정도까지만 자리를 보고, 네. 그리고 손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돌발 사항이 발생 시 만약에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저번 주 네네. 하단 자리가 있죠. 자, 14,300원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개파락의 음봉, 다시 말해서 셀음봉 자리가 나오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전반적인 흐름을 체크를 해봤고, 그중에서도 한세시럽을 최선호주 탑픽으로 골라주셔서 마지막에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알려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종목 오늘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실전투자연구소의 정우영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분석도 해주시고, 첫 시간인데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원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